208,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파맵신의 테마는 이중항체 첨생법 바이오시밀러 mRNA 면역항암제 항암제가 있습니다. 파맵신, 은,는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시장은 제약시장, 항체의약품 시장, 그리고 항암 항체의약품 시장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동사는 바이오의약품을 기반으로 신물질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며 그 가운데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그 가운데서도 항암 항체의약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음. 이외 국내외 제약사들과 동사의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 체결과 더불어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에서 설립된 연구중심의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로 항체 기술 기반의 의약품 연구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완전인간 항체 제조 기술 기반의 다양한 항체를 접목시키는 이중, 다중표적 항체 제조 기술 디그바디, 티그바디 보유. 이를 통해 항체 신약 항암제 타니비루맵 보유 대시 올린베시맙, TTAC-0001,를 비롯하여 차세대 이중표적 항체 치료제 PMC-001, 면역항암 항체 치료제 PMC-309 등을 보유한 바 경쟁력 확보 요건 마련 재무 대시 세포주 개발 용역 및 신규 항체 발굴 용역, 시료 생산 용역의 수주 감소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음. 대시 경상 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축소에 따라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이자 비용 및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감소로 순손실 폭 또한 축소되었음. 대시 다수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과 장기 수익 사업으로 크로 추진,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로 외형 회복 및 수익성 또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파맵신의 시가총액은 109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22입니다. 파맵신의 상장 주식수는 2567만 8786주입니다. 파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맵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7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73배, 15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억 원, -255억 원, -3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0억 원, -307억 원, -440억 원입니다. 파맵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95.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맵신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80원보다 2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8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맵신의 종가는 4,250원이며 주가가 파맵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맵신의 종가는 4,250원이며 주가가 파맵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파맵신은 거래량 82만 8,800신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56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5만 730주, 키움증권에서 14만 5,943주, 삼성에서 12만 801주, 한국증권에서 11만 7,22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5,3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7만 8,182주, 키움 증권에서 12만 9,835주, 한국 증권에서 9만 6,159주, 삼성에서 7만 8,37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만 9,6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1,95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9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중 항체 관련주